네, 정치권과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인천이라는 도시가 그렇다. 네. 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이 인천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죠. 자, 내용을 보시면요. 정태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지만 지방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인천으로 오기 때문에 실업률, 가계부채 그리고 자살률 이런 것들이 꼴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우선 이게 이제 지사 프로그램에 그 나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동이나 이런 데 사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실패할 경우는 네. 뭐 저 인천으로 가고 이혼 같은 거 할 경우는 또 뭐 부천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천과 부천 즉 인천 지역 전체를 좀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거판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는 국면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자,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인천 시민들께서 들으시면 정말 이 분개할 이야기를 사실은 당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죽했으면 지금 사실 유종복 후보가 당대변을 향해서 언직을 사퇴하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선거판이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정태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니까 이 당을 대변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한 도시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좀 굉장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크죠. 특히 그 물론 이거 답변 과정입니다. 그 민주당 예. 그 강병원 대변인이 그 유종복 시장 시절에 모든 뭐 취업률이나 이렇게 실업률이나 가계부채나 자살률이나 전부 다 이래 아니냐 예. 하니까는 아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종복 시장을 그 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네. 유종복 시장을 평가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인데 네. 그것이 결국은 지금 뭐 부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 지역 자체를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울에서 못 살아서 그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동네 이렇게 폄하를 해버린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것은 또 팩트도 또 좀 잘못된 것이 저도 뭐 인천 부천에 살아도 받고 했지만은 네. 거기는 그런 분들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인천 같은 경우는 좀 그 실향민들이 많고 예. 또 충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예. 네, 그런 뭐 그런 장점 그런 지역적 특성을 그런데 본인이 인천시청의 기획관리실장을 한 2년 동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런 정말 강가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말이 아주 그 나왔는데 예. 보통 대변인들은 보면은 그 어떤 검사 출신이나 아니면 언론인 출신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태욱 대변인은 그 전형적인 행정 관료거든요. 예. 행정 관료 출신이라서 이번에 이 일 말고도 그동안 그 대변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유권자들이나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발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한국당 측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상대 판세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설상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죠. 예. 판세도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유권자들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러한 그 최악의 발언이 나온 것이죠. 네. 사실 뭐 우리 과거의 그 선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2004년도 탄핵풍 열풍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거의 전체를 석권할 것처럼 그 기세가 등등했지만 네. 당시 당의장이었던 정동영 당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예. 상당히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그 선거 분위기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 그 정태욱 대변인의 이런 그 발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 한국당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흑수저 서민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진짜 속내는 서울 중심. 기득권 중심을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승자들이 사는 도시는 서울이고 패자들은 루저들은 다 지방으로 그 주변 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찍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 지금 정태욱 대변인은 당 대변인직을 내려놓았지만 네. 당 차원에서의 액션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설사 헐리우드 역신이 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선거가 지금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뭐 징계를 하면서 출당을 권유한다든지 출당 조치를 취하는 액션이라 취해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 자체를 너무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천, 인천 함께 비하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서울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 네. 또 부천에 살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천 시민의 구성 그 형성 과정부터 이제 비하를 이제 비하로 느껴지는 네. 발언을 시작했는데 예. 과거에 이촌 향도 흐름이 한창일 때 그 수도권의 인구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예. 또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올 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분들은 서울로 가고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이 인천 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아유, 그건 말도 안 돼. 처음에 인구 형성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다. 나중에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예. 서울 목동 이런 데 살던 분들이 뭐 이혼하거나 형편이 안 좋아지면 부천으로 갔다가 네. 또 더 안 좋아지면 인천으로 간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인천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무슨 서울에 못 살아서 쫓겨놓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뭐 저 이부 망천이냐 그러니까 이혼하면 웃으면 살 얘기는 아닌데 네. 뭐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이냐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굉장히 민심의 어떤 그 영리를 건드린 그런 발언이 되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진심을 다해서 뭐 죄송하다 우리의 어떤 진짜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권자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당 차원의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액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태욱 의원은 예. 물론 이거 이 발언이 선거에 미칠 영향 도 저희들이 짚어봐야 되고 중요한 문제지만 예. 근본적인 인식 문제가 정태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행정 관료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서울 서초구청의 기획관리실장을 했어요. 예. 기획관리실장하고 인천 부시장을 하고 또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 이런 걸 했습니다. 각주로 네. 지역 문제에 침착을 했죠.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지금 대구의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대구시의 행정부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 사정을 다 알고 다니면서 알고 예. 또 지역발전정책관까지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예. 그것을 해결을 그 지역을 오래 근무를 하면서 인식이 이런 식이었다면 그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부 망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태욱 의원이 대변인직을 사퇴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뭔가 더 똑부러지는 입장이 좀 나와줘야지 이 사태가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사실 이런 어떤 막말이나 어떤 돌발 악재들이 사실 나오면 문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걸 막을 수는 없겠죠. 뭐 저런 실수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사실은 오늘 또 투표가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된 네.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당 차원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저는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당에서는 뭐 별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보면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아, 저 발언이 터졌을 때 아, 이제 당에서 그냥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지금 보면 그냥 본인 대변인직 사퇴 이외에는 별로 당에서 지금 하는 조치가 없고 당 차원에서도 뭔가 이야기가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유정복 후보가 스스로가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네. 이야기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요. 지금 그 밑에서 열심히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기초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선거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판에 예. 저런 발언 하나 떨어지면 이 선거운동 나가보면 반응들이 싸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뭔가 위기 대응의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무너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예.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네. 이제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 이제 박범계 민주당 대변인 얘기인데 자, 인천과 부천은 수도권을 구성하는 핵심 도시다. 이 지역 주민들이 왜 갑자기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둔갑되는 것인가 과대망상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이것은 뭐 또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것을 또 분석을 해보면 예. 지금 수도권 선거에서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좀 공공에 처해 있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여배우 스캔들도 있고 예. 또 형수 욕설 파문, 또 어제 또 형수가 직접 기자회견도 하고 예. 오늘까지도 계속 그 여배우 파문이
그 논란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 수도권 선거에서 서울, 경기, 인천 전부 다 그 압승을 한다고 자신을 했다가 예. 경기 선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차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인천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호재죠. 민주당 입장에서 예. 뭐 그 공격거리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좀 확산시키고요. 그런 상황이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선거 막판 표심에 수도권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로전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 주제 한번 보시죠. 어느 여배우가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인데 자 이재명 후보와의 스캔들 의혹으로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드디어 언론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꺼낸 얘기가 바로 딸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한 주간지에 아마 그 이 김부선 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김영환 후보의 말을 좀 힘을 실어주는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딸이 지금 현재 딸도 사실은 배우 생활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남녀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가 더 이상 대응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딸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또 뭐 난방열사 뭐 등등 이런 걸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동안 소송을 많이 사실 당해서 네. 경제적으로 재정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 문제를 할 경우에 또 한 번은 어떤 소송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아마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그러나 본인 이야기는 어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이라고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차례 자신 심경을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던 그런 심정을 좀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좀 치부를 드러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전과가 많다. 그리고 이제 미혼모고 그리고 과거에 애로배우 출신이다. 네.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걸려도 사실 한국 사회에 좀 편견의 시선이 있는데 네. 나한테 세 개가 다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고 내가 어떤 돌출 행동을 했을 때 악플이 많이 쏟아지는데 네.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하고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이분이 송사 진짜 많이 휘말렸거든요. 네. 그 중에 어떤 그 명예 훼손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예. 그때 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보니까 내가 과거에 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거기에 참작 사유로 집어넣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또 다른 송사 이재명 그 후보 측하고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내 과거의 전과 이런 것들이 또다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아니냐. 네. 소송 자체가 나는 너무나 무섭다. 그래서 지금 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말하고 있는 소송 부담감이라는 것은 상대가 어쨌든 변호사 인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송 비용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또 그 지금 상대가 지금 이재명 후보라고 한다면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선의 성남시장이었고 그렇죠. 또 여권의 그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감히 나서서 맞붙어 싸워보기가 용기가 안 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바로 그 때문에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사실 뭐 성남시장이라는 그 지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이 권력과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김부선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그 한 가지 아쉽다고 할까요? 이를 오늘 지금 김부선 씨 그 입장을 이 주간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것이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자신이 사건 이 모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말 그 증언해야 될 그 뭡니까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 육성으로 이제 그 사건의 그 진실이 뭔지를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좀 얘기가 보면은 김부선 씨가 이제 정치인 가족 관계는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왜 그거를 몰랐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그 나왔을 때 이야기가 그 이재명 씨를 뭐 총각인 줄 알았다 가짜 총각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했고 예. 그런데 당시 이재명 그 후보가 정치인이었는데 그 가족 관계 다 공개가 됐는데 왜 몰랐느냐 하니까 예.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2006년에 성남시장에 한번 출마를 했어요. 네. 성남시 출마했지만 낙선했죠. 낙선했고 김부선 씨와 만났던 2007년 12월 경에는
그 현직은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과거 1년 전에 선거에 낙선한 그 정치인을 그 가족관계까지 좀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 이후에 또 2008년 총선에 다시 출마해서 낙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당선을 안 됐기 때문에 김무선 씨는 그 정치인이란 그 가족관계까지 좀 알기가 어려웠었던 것이고 네. 결국은 나중에 2010년에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그때 그 김호준 씨가 하는 포로에 나가서 그때 시장에 당선됐다. 지방자치선거에 당선됐다. 그때부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성남시장이 당선됐고 그 이후에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는 알았겠죠.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스캔들에 대해서 좀 김부선 씨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계속해서 연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주진우 씨에게 계속해서 진실을 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독촉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지영 작가가 과거에 주진우 기자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김부선 씨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가 과거 2016년에 이재명 그 시장 측하고 이렇게 분쟁을 할 때 뭐 네. 사과문 같은 것을 써준 것이 아니냐. 예. 뭔가 중간에서 뭔가 좀 무마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 그 공지영 작가 입장은 그런 정도로 개입이 됐었다면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자신이 아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뭐 주진우 기자가 무슨 공적인 책임에 있는 위치에 있어서 꼭 뭘 밝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래도 이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해 와서 우리 사회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슈에서 본인의 이름이 거론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은 이런 행동이고 그 행동의 의도는 무엇이었다. 이것을 밝힌 것이 기본적인 대중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동안 다만 예, 그동안의 행동은 또 그렇게 해왔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의 이름이 거론된 이슈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면 네. 그건 뭔가 이상한 것이고. 근데 다만 주진우 기자도 제3자이기 때문에 예. 주진우 기자가 입을 연다고 해도 이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그 후보 사이의 그 개인적인 그 내밀한 관계를 주진우 기자가 100% 뭐 사실대로 증언할 수 있다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가 한 공중파 방송에 이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도 같은 기자입니다만은 기자는 또 김영란법 대상이에요. 그만큼 그렇죠. 공적인 책임이 사실 네.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론 뭐 주진우 기자 그동안 과거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첨사보도를 해서. 예. 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떠면서는 공적인 문제로 등장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어떠면서 보면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떠면서 보면 공직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과 정직성에 관한 문제로 지금 등장을 했고. 예. 자 그 다툼 속에서 지금 주진우 기자가 어떤 취득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됐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해도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 그동안 주진우 기자가 여러 가지 활동들 또 탐사 보도를 하면서 얻었던 대중들에 대한 어떤 보답의 차원도 있을 것이고 예. 또 기자로서 저는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주진우 기자가 당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알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에 주진우 기자가 과연 제3자일까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에게 SNS를 어떻게 써라 물론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김부선 씨에게 SNS를 어떻게 써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주진우 기자를 과연 제3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자의 활동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뭔가 출마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컨설팅을 했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뭐 중립적인 기자인 그 행동한다라면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느 당 소속에 있는 사람 후보를 지원한다든가 컨설팅을 해준다라면 대중들이 이걸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기자윤리에 관한 문제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뭔가 주진우 기자 측에서 뭔가 활동을 해서 이걸 뭐 덮는다든지 뭔가 예. 했다는데 했다라면 그것도 부적절한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실들을 일단 주진우 기자 스스로가 일단 좀 궁금증이 지금 우리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또, 예.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더군다나 또 공지영 작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만큼 예. 본인은 이제 와서는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저도 뭐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본인이 사실 뭐 이렇게 이 지금 얼마만큼 관여됐는지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에서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또 잘 몰랐던 부분을 좀 더 취재를 했을 통해서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정확하게 될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김부선 씨와 이재명 두 사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천만 명의 유권자의 선택이 달려 있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정을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향후 우리나라 국가 발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이 그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네. 이 판단을 내리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주진우 기자가 만약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과 이것이 다르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 이걸 밝히는 것이 저는 뭐 이거는 기자를 떠나서 네. 이 사건에 관련된 이 일반 시, 개인의 평범한 시민이라도 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드러난 거라도 밝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된 부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지금 김무선 씨와 통화를 하고 그 사과문을 같이 그 고쳐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이재명 후보와 10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 10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는 게 김영환 그 후보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10차례 이상 통화를 그 왜 했는지 왜 해서 거기에 서 김부선 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 부분을 지금은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지영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차 안에서 조진우 기자와 같이 가는데 김부선 씨와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조진우 기자가 아 이재명 그 시장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정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진우 기자가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주진우 그 김부선 녹취 파일 언급 후에 공작가 역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지영 작가의 발언을 한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선 씨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난방비 쌀가마를 걱정할 정도로 그 이런 사람을 더 이상 짓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저 이용 갖고 뭐라 그러신 사람들 많은데 그건 그냥 제 아픔이라 그거는 표를 던지시면 제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 자부심입니다. 예, 지금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는 사실 친여권 성향의 작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이 지금 활동하는 거는 지금 발언이나 뭐 이렇게 뭐 글을 올리시는 걸 보면 이 친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작가적 양심과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예. 그런 측면에서 했던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친문이라고 하는 즉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는 그렇게 환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뭐 해경공 김 씨 문제라든지 지난 예. 경선 과정에서 문제라든지 상당히 좀 골이 깊은 문제가 있죠.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문이라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그것도 이야기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 생각이 들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친문 후보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면 예. 제가 볼 때는 또 대응이 달라졌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당 차원이라든지 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대응을 했을 텐데 지금 보면 당 차원에서는 썩 그렇게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복잡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면 복잡한 정치적 관계에 의한 또 이런 문제까지도 배태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최민희 의원이 이제 나섰잖아요. 나섰는데 이제 또 이제 SNS 상으로 공방이 좀 붙었는데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이제 이게 이 내부적으로 또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후보 를 조금 더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양쪽에 지금 어떤 상대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분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로 고소도 하고 법적 대응도 바로 하는데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그렇죠. 이번에만큼 왜 선거 끝나고 하신다고 하는지 왜냐면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뭔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입장을 예. 밝히는데 일단 뭐 나중에 법적으로 하겠다 나중에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게 뭔가 좀 이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태도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예.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인데요.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봉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정봉주 의원이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정봉주 전 의원의 이름이 지금 이 국면에 왜 나오는 거죠? 그분
아예 출연하고 난 뒤에 거기에 출연하고 난 뒤에 김부선 씨와 정봉주 의원과 이렇게 해서 만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요. 들으셨을 거고요. 거기서 김부선 씨의 말씀을 거기서 들었고요.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씨를 통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단 말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적격수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는 김영환 후보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봉주 전 의원도 이제 입을 열어야 된다. 뭔가 낙곰수 멤버들이 알고 있는 게 많다 이런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자신도 지금 그 서울시장 도전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 나름대로 상당히 근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에 또 이 하나의 그 현장에 자신이 완전히 그 의도하지 않은데 지금 떠오른 상황이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단순하게 이 두 사람의 이런 진인 실 공방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우리 선거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단서가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정략적인 내가 과거의 어느 당의 소속이었고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쭉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외쳤던 정의와 진실이라는 그 가치에만 천착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알고 있는 진실을 빨리 그것이 기다 아니다 말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 진영 사람들의 좀 도덕성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김영환 후보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재명 김부선 이 둘 사이를 알고 있는 여권 인사가 수십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수십 명이 된다고 그랬고 지금 팟캐스트 같이 진행했던 그 주진우 정봉준 씨뿐 아니라 김호준 그 단지일보 총수 김호준 총수도 2010년에 그 인터뷰를 김부선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부선 씨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변호사 출신의 피부 깨끗한 정치인하고 그 이재명 후보인 듯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그 김무선 씨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권 성향의 그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나 언론인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침묵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일제히 침묵을 하고 뒤로 물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진실을 그러니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진실을 그 감추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만하죠. 그렇다면 본인들이 지금 다 언론인이고 팟캐스트 진행자고 하면 본인들이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또 그 정봉주 의원 전 의원 사건이 났을 때도 김호준 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그 방어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그랬었죠.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 사람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저께 자 김부선 씨 스캔들에 대해서 자 사실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거 없는 마타도와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지도가 많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쉽게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장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다 판단합니다. 근거들을 좀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 안에도 옆에 있지만 네. 네,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 옆에서 저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선거는 4일 앞으로 다가왔고 5천만 국민 중에서 1천만 국민이 사는 경기도 지사를 뽑아야 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세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웃고 계시지만 또 웃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전투표가 경기도가 좀 낮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또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어떤 당을 찍겠다는 분들한테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당 지지도 아니고. 그렇지만 현재 어떤 보면 좀 부동층들 그다음에 이제 인물 중심으로 선거를 하겠다는 분들 그리고 현직 시장이 사실은 남경필 지사였지 않습니까 지사가 근데 남경필 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영환 후보가 지금 하고 있고 남경필 후보는 그냥 옆에서 장난만 맞추는 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선거 자체가 보면 왜냐하면 모든 선거에서 막판에 가면 이런 좀 도덕적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깜깜이 지금 국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론전을 못하는 국면으로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선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문제가 지금 뭐 갑작스럽게 선거 뒷판에 불거지긴 했지만 예.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동층이나 인물 중심의 선거를 하는 분들한테는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 교수님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지율은 큰 그 영향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마 그동안 아마 유권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욕설 뭐 그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그건 뭐 이재명 후보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왜 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느냐.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불행한 가족사를 왜 선거에 악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통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김부선 씨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스캔들 의혹 같은 경우도 김부선 씨가 또 한번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 구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시정을 보여주면 능력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생활이라는 부분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판세에 영향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사생활을 차원 넘어서 이제는 거짓말을 하고 네.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사실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왜 물러났습니까? 결국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진짜 결정적인 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권자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짓말인데 과연 근데 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방이 지금 나흘밖에 지금 선거가 나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무슨 한방이 놓는다든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김부선 씨가 직접 유승을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이 판세가 과연 아직까지 그 확 뒤집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는 측면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점점 더 그러니까 커졌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스캔들 논란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부분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그러니까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는 김부선 씨는 본인 입장 이야기했어요. 매체 통해서 자기 이야기 다 했고 네. 오늘 저 석 달 만에 SNS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뭐 나와서 기자들 앞에 기자회견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본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거짓말 논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이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의 세 사람이 네. 그러면은 거짓말을 그 할 수가 없어서 네. 국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으로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이 확산되면은 어떤 그 인천 선거 그 경기도 선거뿐이 아니고 예. 다른 선거에도 제한적이지만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